웰컴 씨푸드에 왔습니다. 근데 왜 또 닫은 것 같이 되어 있는지 여기 택시기사님이 알려주신 곳인데 제가 블로그에서도 많이 봤어요. 뭐야? 닫았어? 우리 왜 이러냐? 저기로 가면 되네. 다행히 이쪽은 열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건가 봐요. 와, 랍스터도 있어. 이거 새우, 타이거 새우. 저기 안에 앉을까? 따뜻한 물로 소독. 와, 이게 진짜 옛날 방식인데. 알라만 시즈. 헐, 완전 오랜만. 어? 알지? 레모네이드인데? 모닝 글로리.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중국에도 있을 텐데 중국에 있으면 잘 안 먹게 되는데 동남아시아 오면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칠리 조개입니다. 이건 밥이랑 먹어야겠다. 볶음밥도 짜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킨 게 다 나왔습니다. 밥을 한 입 먹고요. 밥 너무 맛있다. 입장권을 먼저 사고 기사님이 더 올라가 주십니다. 인당 3,000원. 핑크 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느낌. 그냥 걸어다녀도 예쁜 학교입니다. 학교가 아니고 약간 리조트 같아. 진짜. 이거 갑자기 떨어져. 와. 이거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해가 떴었으면 진짜 더 잘 보였을 텐데, 맞지? 핑크 모스크 온다고 저도 핑크색 입었고 우리 셀리도 저 아까 원피스 입었는데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냥 바꿔 입었어요. 제가 사원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쓰고 사원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나는 뭘 본 거야? 그러니까 나 여자라서 안 되나? 작은데? 이거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아 더워. 잠깐만 다시. 다들 히잡 어떻게 쓰고 다니는 거야? 눈만 안 가려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써야 돼. 그치 이거 뭐죠? 귀여운데? 이렇게? 이슬람 셀리예요. 나 조금 예쁠지도? 셀리 이슬람 버전. 제 눈이 예쁘니까 이렇게 하면 예뻐요. Like this? Like this? 아, 좀 땡기라고. 네, 오케이. 여기가 이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자는 다악화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뭐야? 정, 공정하다. 맞지? 약간 마카오에 있는 호텔 같아. 어. 꽃들도 너무 예쁘다. 아,
들어가는 입장료가 따로 있고 여기 밖에서 찍는 입장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에 안 들어가려고 밖에서만 찍습니다. 안에 들어가려면 히잡도 써야 되는데요. 히잡은 아까 한 번이면 아주 충분해. 자세가 너무 웃긴데. 너무 잘 찍어. 어, 브라더 나이스. 봐봐. 목소리 왜 바뀌었어? 여기 들어와서. 진짜 여기서 체크인을 합니다. 여기서 우와 완전 아파트 같아요. 뚜루루뚜 우와 저희 시뷰에요. 시뷰 우와 완전 예쁘다. 수영장.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피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수영장이고. 싸우고 그냥 혼자 나왔습니다. 오빠도 나갔어요. 맨날 싸워 맨날. 여기는 이렇게 프라이빗 비치도 있어요. 셀리가 부족하게 외모를 바라보고 있어요. 승리가 노래 부르고 하고 있어요. 승리가 수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발에서 그 스펀지가 찡기는 소리 나요. 너무 귀여워요. 와, 어, what is this? Noodle. One noodle? Black noodle? 오, 네, 오, 맛있겠다. 칼식 링깃만 하나 랍스타 칠리반 바타크림만 진짜 맛있어요. 얘는 빅 오십 링깃 사게 빅 사십 링깃. This one not lobster. 크래피시 똑같이라고 칠리반 바타크림반 진짜 맛있어요. 얘는 잠깐만요 사기사게 진짜 맛있어요. 잠깐만요 100g 28 링깃. 얘는 300 30요. 야채 하나 볶음밥 하나 서비스. 서비스 볶음밥 야채 320 링깃. 노. 바로 나만 날랑다 거북이라. 그냥 말아. 꺼지랑 언제? 아니야. 멋있었어요. 이게 바비큐입니다. 말레이시아 바비큐인데 보여드리면 이건 닭꼬치, 이건 염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염통입니다. 아까 닭 엉덩이살 있었는데 그건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닭날개. 이게 마시고랭. 맛있다고? 우와. 아니 이게 아니, 하나도 안 느끼하고 진짜 매콤해. 한국인 좋아할 맛이야. Fork and Foam. 와. 아 진짜 웃기네. 저희는 루나 8
플렉스로지에 왔습니다. 원래 파라다이스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잡혔어요. 우선 발 마사지부터 받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액티비티를 하러 갑니다. 오늘 일단 조식을 먹고 그 다음 바로 액티비티를 하러 갈 거예요. 오늘 패러세일링이랑 시워킹을 합니다. 쌤이 패러세일링 얼마나 하고 싶어요? 나 진짜 하고 싶어. 완전 내 버킷리스트. 나 오히려 시워킹보다 패러세일링이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시워킹은 근데 딱 지정된 자리에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어. 조식은 2층에서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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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미쳤어요? 우리가 잘 배는 비행 것 같다. 다른 배들도 출발 예정. Brother, how many minutes to Maldives? 무슨 입장료가 있나 봐요. 저희는 이제 시워킹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숙소 잡을까 했던 곳인데 너무 예쁘다. 완전 작은 아쿠아 슈즈. 진짜 조금 갑니다. 일로 가나봐요. 저희는 이거 음료수 들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새우깡. 근데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새우깡이. 응?
새우깡 맛은 아니야. 새우깡 아니야? 생긴 건 완전 새우깡인데. 그니까 얘도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잉! 완전 작아. 맛있는데? 미츠 맛이야? 미츠보다 조금 연한 것 같은데? 맛있어? 어 뜨거워. 저희 그늘인 것 같아. 젓가락 못 받았는데 포크 주셨어요. 네. 그래서 thank you. Thank you, brother. 코타키나벨로에서 처음 보는 김치 라면을 사보았습니다. 팔도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 정신을 잃었습니다. 최고의 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맛있는데? 그니까 셀리 뭐해요? 셀리 얼굴 보여주세요. 물 색깔이 어때요? 물 색깔 밖에서 보기 엄청 초록색인데 들어가면 그렇게 맑진 않아. 진짜요? 아유 좋다. 진짜 귀여운데? 와, 셀리 오른쪽으로 보이는 바다가 진짜 깨끗해요. 진짜. 조선 포인트 다시 도착. 저희는 이제 선셋 보러 갑니다. 오늘 오빠는 엄청 탔어요. 저는 탔는데 완전 까맣게 탔고 오빠는 불 꺼졌어. 토마토맨이 되었어. 나는 지금 거의 아니 주연은 살짝 익었고 난 탔어. 산중아루 비치에 왔습니다. 와 예쁜걸. 여기에 막 시장도 있어요. 너무 예쁘겠다. 여기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연광 받아서 완전 인생 작품이었어요. 지금은 6시 20분 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감자가 있어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오. 이건 코코넛, 이건 망고 주스. 맛이 엄청 단데? 그냥 코코넛이 아닌데? 개맛있어. 이거 아이스크림으로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 이거는 치즈 먹자. 오늘도 필리피노 마켓에 왔습니다. 저희 망고 스틱입니다. 와 많다. 이 정도면 돼? 주연? 오케이 오케이. 저희 신민기 정도 사서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맛있겠죠? 킹킹 전혀. 왜 깔끔하잖아. 응 완전 집밥 같아.
거예요. 제가 체크아웃을 하고 어? 딱 그거 안 써먹을 때 맛있다고 들고 왔고 마지막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에이 이러고 있는